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9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도 6가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 외신들은 인프라 관련 법안 통과가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산업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약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결국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을 준비시킬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GDP와 일자리가 이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서 모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간밤에는 글로벌 미국 인프라 투자 ETF는 최고치로 기록을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배런스지는 이 인프라 법안 관련 수혜주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여러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이 수혜주로 꼽은 기업은 바로 캐터필러였습니다. 현재 S&P 500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민간 부분의 장비 지출이 더 일찍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290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를 대비해 했을 때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급등하면서 2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려 10%가 넘게 뛰었습니다. 외신 측에서는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를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에 필요한 반도체를 납품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AMD는 또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현재 AMD는 인텔로부터 시장 점유율 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10%가 넘게 뛰었고요. 15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항공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여행 제한을 모두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3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을 하거나 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입국을 하면은 자가 격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국제 여행객들이 결국에는 몰려들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이 힙합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 사망자가 여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이 압살을 당해서 사망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관사 라이브 네이션에게 피해자들이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라이브 네이션이 5%가 넘게 빠졌고, 11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원 측에서 마리화나에 대해서 임상 사용 법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배런스지는 이에 대해서 마리화나 입법 조치가 쏟아지고 있고 이번 주는 결국에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크로노스 그룹이 25%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틸레이는 1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현재 인프라 법안이 일단 가결이 되고 나서 상승 출발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이제 2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조금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러면서 거의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3대 지표를 모두 일단 상승하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증시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지난주부터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으로 해서 8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도 3일 연속 상승하고, 그 다음에 WTI 유가도 역시 82달러를 넘어서며 다시 상승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하방 압력은 자꾸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제조업 실적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랜덜 크로스 연준 이사가 금년 말에 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이고 또 후임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이제 라이언 브레이너드가 과연 이사를 후임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메파이 이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증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은행 규제에 대한 그 고삐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메파 의원들이 더 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역시 증시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역시 한국은행이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가 더 규모가 늘어나고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증명을 냈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앞으로 각종 여가산업 관련주들이 미국 내 미국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내수 활력을 찾고 또 이제 그 여가 관련 산업들이 또 활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경제 재개로 인한 여행, 숙박, 그다음에 각종 여가 관련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 어제의 그 트위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과연 이것을 그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이든의 부자 증세에 상당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지 이런 부분들을 걸고 해서 사실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재 부자세에 대한 그 반대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국내 증시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역시 증세 밖엔 답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결국은 이 장을 좌우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